네, 촙스입니다. 네, 이번엔 제가 브링나라를 그때 올리고 나서 자세하게 리뷰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할 겁니다. 네, 우선 이거는 그때 말했듯이 제가 만든 험비고요. 험비 미국에 있는 차죠. 군인차. 안에 문도 열리는데 우선 그런 거 중요해지고 브링나라 9만원치 샀습니다. 네, 우선 이런 캐릭터 샀고요. 그다음 가면이 검은색입니다. 검은색이고 두 개씩 총 9,800원입니다. 이런 경찰이 하나 있고요. 그다음 이런 경찰이 하나 있습니다. 우선 방패고요. 그다음 샷건, 여긴 투구. 이거 올라가지고요. 올라가지고 여기는 뒷모습. 아까랑 똑같은 모습. 경찰이고요, 이것도. 이번엔 이것도 경찰입니다. AK-47이고 도색된 겁니다. 총 18,000원으로 브링나라에서 팔고 있고요. 네, 이거는 그냥 저가 집에 있는 거. 볼 필요 없고, 이것도 스나이퍼, 이것도. 그 다음에 저가 아주 신기한 아주 엄청나게 신기한 거. 브링나라에서 찾고 있는데, 이런, 브링나라, 그 뭐였더라? 브링나라 조교, 미국 조교, 아, 미국 장관. 장관이 9,000원으로 팔고 있었습니다. 이런 장교고요. 여기는 총주머니. 총에 빠집니다. 이렇게 빼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개만 갖고 그다음 소총병입니다. 이게 제가 제일 돈을 많이 지른 거고요. 아, 두 번째로 지른 이거 술통. 물통인가 술통인가 어쨌든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고요. 이거는 제가 함정인 걸 샀습니다. 발음하기 어렵네. 함정. 네, 함정인 걸 샀습니다. 카논인가? 아닌데. 그 뭐였지? 소총수 라이플인가? 아, 뭐지? 기관? 아닌데. 카우보이 소총 같은 거. 아, 그래, 소총. 카빈. 카빈이랑 비슷한 거고요. 여긴 제가 줄을 다 달았습니다. 이거, 뒤에 거줄 꼽을 때 이거 쭉 잡아당기고 탁 해야 됩니다. 빠질 때 절대 안 빠집니다. 이렇게 줄이 돼 있고요. 우선 술통이고 모자입니다. 브링나라에서는 그거를 다 따로 사야 되는데 하나에 그거 하나에 막 2,300원, 300원 그 정도로 팔잖아요. 우선 이렇게 줄로 해놨습니다. 이렇게 줄로 해놨고 사람입니다. 갑바는 역시나. 아, 저거 이거 페인트를 칠해갖고 팔이 뻑뻑하네요. 네, 요거. 그 다음에 갑옷입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소총이 18,000원. 와, 너무 비쌉니다, 솔직히. 그 다음, 제가 제일 1등으로 갈긴 거. 앞모습으로 보면 안 갈긴 것 같지만, 옆모습, 뒷모습을 보면 갈긴 것 같이 보입니다. 한, 이거, 의무병. 의무병이고요. 여긴 백팩, 가방, 옆엔 라디오. 아, 아니, 뭐였다. 무전기. 무전기도 떼질 수 있습니다. 떼질 수도 있고, 우후. 아! 다리도 이렇게 저거 다 해놨고요. 앞에는 이런 걸로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소총도.
이건 보너스로 온 거. 이거 원래 빠지는데 안 빠지는 보너스는 역시. 갈색깔로 하나 더 있고요. 그리고 응우병 얼굴. 그리고 팔에는 경찰 피규어 이거. 그리고 옆에는 시계. 이것도 브링날에서 사야 됩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가방이고요. 뒤에 원래 낙하산도 꼽을 수 있죠. 여기는 침냥. 침냥 꼽아져 있고, 여기는 배냥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요. 한 9만원짜리 사면, 제가 처음에는 9만원짜리 사면, 보너스가 한몇 개로 온다는 건지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9만원짜리 처음에 한번 샀는데, 보너스가 두 개밖에 안 왔어요. 그래서 6만 얼마 때는 보너스가 3개 오던데 이게 다 그냥 막 오는 건줄 알았어 이제. 그래서 많이 사면 안 좋구나라고 알았습니다. 많이 사면 좋죠. 너무 병. 근데 저랑 캐릭터 다 소개했고 이제 요거. 요거는 이거 어디서 샀냐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말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드는데 나중에 강자가 이거 좀 시간이 한 12분? 그 정도 걸려갖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그래갖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좀 조금 떼질 수가 있는 부분. 그런 데를 제가 떼줘서 좀 강자를 해보겠습니다. 트렁크 같은 그런 거. 여기 복면 회 색깔도, 아, 살 색깔도 있죠. 이 안엔 트렁크고요. 닫히고, 닫고. 그 위에는 기관 좀.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내려져 가 있는데, 여긴 창문이 닫혀져 있습니다. 이건 내려져 있는데, 이걸 올려주고, 문을 열어줍니다. 안에 이렇게 있죠. 그럼 그 옆에도 열어줍니다. 안에 타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반대쪽도 역시나, 열어주고, 열어줍니다. 그럼 안에는 운전사가 있습니다. 모자는 아까 애 모자랑 똑같고요. 그리고 여 뒤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습니다. 옆이랑 똑같이. 네, 총이 정도고요. 앞에는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, 그 다음 트렁크 이렇게 떼갖고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. 이거는 뭐 그냥, 아, 이쪽, 여기랑, 여기, 위에, 요 밑에. 이거는 싹다 어려워요. 이게 좀 어렵거든요. 트렁크도 꽤 어려운데, 좀 이런 부분이 많아야 돼요, 이런 부분. 그 다음, 거의 색깔이 똑같으면 좋고. 그 다음 또, 이런 신기한 부품, 안테나 같은 부품을 필요하고. 그리고 또, 이 주유소 그런 거 넣는 거. 그런 것까지. 네. 앞모습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,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딱 멋있게 됩니다. 네, 이게 저가, 그거지? 어디였더라? 아,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를 저가 찾아갖고 만든 건데, 이게 집에서 재료를 찾았을 때 한, 12분? 14분? 그 정도 걸렸습니다. 우선 한 달은 넘었습니다. 이거 하나 만든다고. 다음에 탱크 만들 생각이 왔는데 뭔가 고통이 올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힘이 다 풀린 상태. 오늘 다 만들어가지고. 안 돼. 밑에 부품이 밑에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주 어려운 방법. 네. 우선 이 차는 이상이었고요. 이렇게 좀 실감난데. 제가 솔직히 좀 지른 거는 이겁니다. 이쪽에다 줄까지 살라면. 이게 18,000원이거든요. 통도 완전히 신기하게 돼 있죠. 엄청 좋게. 제가 통을 버렸습니다. 띠로리로, 띠로, 찍찍, 원래 이거 자꾸 이렇게 다 돌리고, 찍찍.
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근데 우선 이 정도 있습니다. 조교, 아, 장관. 계속 헷갈리네. 그 다음 소천병인데 아까 다 뜯어놨고요. 위생병이 아니라 그 머리들은 의무병, 의무병입니다. 네, 의무병입니다. 우선 잠시만요. 캐릭터는 만들고 오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레고 짱할 때요. 제가 레고가 짱해서 비번호 하나 바꿨, 아, 계정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, 지금 촙스고요. 레고 짱 하면 브릭나루 두개 올렸습니다. 한 브릭나루 그건 6만원, 3만원, 그렇게 줄이게 해놨는데요. 그게 라오성님. 라오성님이요. 저한테 댓글로 좀 자세히 보여달라 해갖고, 제가 지금 한번더 찍고 있는 겁니다. 네, 라오성님 정말 죄송하고요. 네,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 캐릭 얼굴은 양면이죠. 이게 앤트맨 얼굴, 앤트맨. 앤트맨 영화 보신 분은 좀 낫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좀 재밌거든요. 아닌가? 제가 볼땐 재밌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옆모습, 뒷모습, 옆모습, 앞모습입니다. 소총병이고요. 제가 이 컴비랑 이걸 한 2주? 아, 2일. 2주라니. 한 2일. 3일, 3일. 3일 아니 2일 기다렸습니다. 와, 진짜. 택배가 왔는지 저 경비실까지 찾았습니다. 와, 진짜 시간이 장난 이거. 특히 애를 제가 갈겼거든요. 근데 저그 전쟁, 6.25 전쟁 때는 기관총이 많이 없어가지고. 있었나, 기관총이? 우선 기관총이 없었나? 그래갖고 전부 다 소총 들고 다녔잖아요. 그한 레고 밀리터리를 그렇게 쳐보면 동영상 다 나올 거예요. 동영상 나오면 그거 다돼 있는데, 거기서 거의 다 기관총 아니고 소총 들고 있는데, 독일병들이 거의 창문 뒤에서 탁 열어갖고 기관총 싸거든요. 그때 미국 애들 다 까발리는데, 이렇게 막 갑자기 뛰어왔는데, 이렇게 뒤지잖아요. 근데 지금 저가 산 거에는 기관총. 여기도 기관총. 아, 여긴 소총이네요. 네, 라오성님 정말 죄송하시고, 이상 촙스였습니다.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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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